5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투마라우 시간입니다. 이벤트 데이를 맞아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는데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갔고 철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지만 통신주는 이틀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시장을 위해 전문가들의 관심 업종 확인하겠습니다. 철강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IT와 건설, 자원개발주,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풍산, 그리고 파워로직스,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국보 디자인이 제시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재용 부지점장이 코스닥 의료정밀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의견인데요. 탑픽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꼽으면서 목표가 4,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수경 대리는 철강 소재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은 풍산인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관을 통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또한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3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창희 팀장은 IT를 관심 업종으로 제시했는데요. 파워로직스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흑자 전환에 따라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의견 밝혔는데요. 목표가 6,000원으로 대응해보자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유망해 보이는 종목과 업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만나보도록 하죠.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자원개발 관련주를 꼽아주셨네요. 구체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그 자원개발 관련주 쪽으로 지난번에는 한번 저 현대 상사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도 주가 단기 눌림목 이후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오늘도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그 성과가 나오는 업체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 같이 이어지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우인터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우인터 같은 경우 일단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가장 강하게 상승세가 좀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미얀마 가스전이었죠.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근데 그 흐름 이후로 주가는 한 단기적인 고점이 한 4만 4천 원대 부근에서 3만 원대 중반대 흐름에서 거의 박스권 흐름으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이 모멘텀이 확보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꾸준히 이어지는 기관 매수세 주목을 해보면서 일단 목표가 4만 4천 원대 중장기적인 저항대 부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6,4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분은 어떤 유망 종목을 갖고 계실까요? 자, 오늘은 JB스탁 정희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장 유망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업종으로는 제가 건설 인테리어 쪽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업종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정부가 이제 25일이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겠죠.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이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지난 연도 뭐 워낙에 그 건설 여파가 부진했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가 발생이 된다면은 올해 조금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반영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말씀드릴 그 종목으로는 인테리어 관련 업종 관련 회사인 국보 디자인인데요. 뭐 시공 감리 그런 쪽의 인테리어 전문 회사고요. 2012년 기준의 국내 도급 순위 1위 업체입니다. 현재 뭐 국내 지금 부진한 이런 업황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매출처 다각화를 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그 꾸준히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저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모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7,500원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좀 단기적으로 9,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 저희가 목표가는 9,000원이고요. 손절가 7,5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 정희정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